해산물 식당이에요. 해산물 식당. 여기는 지금 주소가 여기서는 안 보이는데 일단은 여기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아, 여기 꽤 넓네. 정말 여기도 현지인들밖에 없는 그런 곳인가 봐요. 아, 저쪽 앞쪽에서 해산물을 고르면 되나봐요. 꼬요가 지금 고르고 있죠? 대충 가격 정보 드리면은 이게 지금 1kg에 10만동이고요 요거는 사이즈가 좀 더 큰건데 이거는 1kg에 20만동이래요 그리고 옆에 보면은 여기 베트남에서만 볼 수 있는 개가 보이는데 사이즈는 그 좀 크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손바닥만한데 이거는 지금 현재 1kg에 40만동이라고 얘기를 하네요. 여기 위에 간판에 주소 보이시죠? 뭐 DC05 조그마한 글자로요. ONGICHKMTP 다낭 이렇게 써 있어요. 자, 첫 번째 나온 조개탕. 여기 역시 국물이 있는 거고요. 이렇게 조개는 사이즈는 좀 큰 거예요. 이런 거 맛있어요. 뭐 마늘하고 뭐 고추하고 레몬그라스 뭐 이런 거 등등 보이는 이런 건데 이거 굿! 자기 찍지 말라고. 지금 다낭호연에서 그 꼬요를 알아보는 사람들이 되게 많나봐요. 유튜브 보고 난 다음에. 어, 자기 지금 스타 됐다고 어깨가 좀 아주 네, 힘들어가 있어요, 꼬요. 아, 이래서. 지금 꼬요 나보고. 지금 꼬요 나보고 이거 먹으라고. 장난도 좀 심해지고. 그래도 정말 순수하고 착해요. 아, 역시 너무 맛있어요. 이건 질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개탕에 약간 조개탕인데 좀 매운 고추 좀 넣고 마늘 넣고 그 다음에 레몬향 나는 레몬그라스 있잖아요. 이거를 넣어서 하는 그 음식이에요. 그러니까 베트남에서 사람들, 현지 사람들 많이 먹는 건데 국물도 그 조개 국물 끝내주고요. 너무 맛있어요. 이거 히엔 이거 이름이 뭐예요? 네, 네오합. 네오합 이렇게 하면 알아듣고 주문할 수 있는 거? 아, 오케이. 요거 이름이 네오합이래. 네오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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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오합이라고 하면은 요거를 주문해서 주나 봐요. 여기 조개탕 같은 거. 네. 요거는 이름. 네오와 생일만 힘기. 이상한. 집집. 아, 집집. 아, 이거는 집집이래요. 네. 이것도 제가 전에 영상에 몇 번 올렸죠. 네, 집집. 요것도 나름 맛있어요.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면 이거는 조개가 좀 작은 굳는 조개인데 네, 요렇게 그릇에 한번 담아 볼까요? 요렇게 생겼어요. 한번 먹어볼까요? 작은 사이즈 조개인데 이거는 그냥 뭐 간장 베이스에 역시 레몬그라스 들어간 맛? 살짝 매콤한 맛. 그리고 조개를 여기서 주는 소스 요거 있거든요. 요 소스를 찍어 먹으면 또 매콤하고 맛있어요. 아우, 베트남 음식이 우리나라 음식이랑 좀 비슷한 것 같긴 해요. 근데 여기에 그 동남아만의 그런 향이 약간 추가가 되는데 그게 이제 레몬그라스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맛있어요, 맛있어. 와, 이거는 이제 해산물 볶음면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것도 많이들 시켜 먹는 것 중에 하나. 그러니까 해산물 들어가고 우리나라 라면 같은 그런 면에다가 들어간 볶음면, 뭐 야채하고 뭐 이것저것 들어가서요. 근데 또 먹을 만해요. 아, 여기 이제 조개가 좀 나왔는데 또 새로운 메뉴죠. 파기름 좀 올려서 하고 뭐 조개 익힌 다음에 거기에다 땅콩 같은 거 올려서 하는 건데 어, 이것도 나름 맛있어요. 이거 아까 전에 그 저희 메뉴 그 어항에서 고를 때 1kg 20만동짜리 그러니까 이게 지금 20만동 만원 어치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거 히엔 이거 이름이 뭐예요? 네오능한. 네오능한이래요. 네오능한 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나오나 봐요.
아, 이 집 아까 전에 그 나왔던 저기 그 라면, 해산물 라면도 너무 맛있고요. 이게 불향이 정말 강하게. 뭐 이 집은 제가 보기에는 그 해산물 식당 제가 다녔던 곳 중에 베스트 3 안에 들어간 정도로 맛이 괜찮아요. 네, 가게 이름 저 노란색 간판 보이시죠? 아, 괜찮네요. 네. 정말 100% 현지인만 있는 곳 되고 단항역이 근처에 있어요. 단항역에서 그렇게 멀지 않아요. 한 몇백 미터 정도인 것 같아요. 아, 자 이거는 새우 요리. 대충 제가 보기엔 500g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건 이름이 똠석또이래요. 똠석또이. 500g? 똠이 마늘? 아, 똠이 새우. 똠이 새우. 새우. 마늘은 베트남 말로 똠. 똠. 새우라며. 새우. 마늘이 똠이 새우고요. 마늘은 마늘. 아무튼 이거 이름이 똠석또이래요. 지금 헷갈려요. 근데 아, 이 집 정말 맛있어요. 간 아주 적절하게 잘했고요. 그 다음에 불향 새우, 엄청 새우, 마늘 칠이. 네. 오케이. 비싸겠는데? 네. 비싸겠는데? 엄청 네. 불향도 괜찮고 좋아요. 다음에 이 조개도 끝내줘요. 너무 맛있어요. 지금 저 정면에 보이는 저기 손님들 뒤에 있는데 저 여자 여기서 알바하는 분 있어요. 지금 흰색, 주황색, 회색 줄무늬 위에 있고 검은색 치마 입으신 저분. 저분이 수목금토일 이렇게 5일 지금 이거 걸어오죠 이분. 네. 수목금토일 여기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저분이 다낭대학교 한국어과 2학년이래요. 어 그러면은 원래 이런데 한국 사람들이 여기에 주문하기가 정말 힘들잖아요. 말이 안 통하면. 근데 이제 저분이 수목금토일 저녁에 학교 끝나고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하니까 오셔서 뭐 좀 도움 받으면 될 것 같아요. 어 나름 큰 수확인 것 같아요. 저기 저분이 한국말 한다라는 게. 여기서 오래오래 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유튜브에 올릴 건데 한국 사람들 여기 오면 잘해줘요. 한국말 잘 해주고 이거 많이 알려주고.